안녕하세요. 꼬마별 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을 만들어 봅시다. 오이는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깨끗이 씻고 꼭지를 잘라낸 뒤 세로로 길게 잘라 2등분을 하고 뭉텅뭉텅 잘랐어요. 양파는 오이와 같은 크기로 잘라요. 보울에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무를 넣습니다. 소금과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양념이 적어 보여서 오이를 조금씩 넣고 비벼봅니다. 충분해 보여서 다 넣고 비빕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 골고루 묻어나면 양파를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이 레시피는 싱거운 레시피입니다. 간을 보고 심심하면 소금이나 액젓 반 스푼 더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깨와 참기름을 넣고 한번 조물조물한 뒤에 통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는 오이김치 맛있게 드세요.